자, 주석부터 바로 들어가 보자. 주석은 별로 이게 한샘 사업 보고서가 굉장히 짧더라고. 한 100몇 쪽밖에 안 돼. 100몇 쪽. 그래, 주식 수는 6천만 주, 2,500만 주가 풀려 있는데 주당 금액이 액면가가 1,000원이다. 조창걸 외 특수관계자가 30%를 소유하고 있다. 조창걸을 검색하면은 썩 좋은 뉴스는 안 나오더라고요. 검색해 보세요. 주소는 링크 내용에 넣어놨어요. 자, 상품 정 넘어가고 유형자산. 유형자산 4,913억의 유형자산이 취득세란다. 요거를 사기 위해서 398억을 썼는데 처분한 게 58억이고 뭐 대체된 게 6억이고 뭐 감가상각된 게 298억이고 이렇게 해서 반기 말에는 4,969억이 됐다. 4,913억짜리가 기초에 이렇게 요거짜리가 요렇게 됐다. 요렇게 요 말이에요. 자, 리스 사용권 변동내역. 이 리스 사용권은 리스 부채가 있고 사용권이 있어가지고 이거 개념이 안 잡혀서 이건 그냥 통과할게요. 이거 개념이 너무 어려워. 리스 사용권, 사용권, 사용하는 권리의 자산인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또 리스 부채도 나오거든. 이게 그 말인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자, 투자 부동산. 시작할 때 970억에 투자 부동산 있다가, 고객 감가상각 한 7억치 되고, 반기 말에 963억에 투자 부동산이 있다. 투자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담보가 18억 설정되어 있다. 회사의 담보가 이렇게 투자부동산은 963억. 이렇게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479억에서 시작해서 뭐 빼고 더하고 빼고 빼고 해가 말기에는 반기 말에는 446억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이거 뭐 담보를 설정한 금액이 650만 65억, 363억, 372억, 막 120억, 근데 이건 차이니즈 달러 아니야? 차이니즈 위안화 아니야? 이런 것들. 땅 사고, 건물 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우리 은행에서 이게 돈 땡기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인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담보부 차입금, 단기 차입금 상세 내역 보면은 연이율을 잘 봐야 돼. 1.3%, 4.7%, 초상은행, 소주, 공업은 뭐야 이거? 초상은행, 소주, 공업, 소주, 업원 구직행, 소주, 공업, 원구직행. 뭔데 이거? 4.7%, 4.78% 이율을 떼요. 3.6%.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거보다 낮으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된다니까. 이거 와, 이율이 엄청나다. 물론 이게 36억 정도밖에 안 되니고 132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총 405억밖에 안 되니까 그 차입금이 이율이 400억에 뭐5% 해봐야 뭐돈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크게 걱정이 없으나 이게 높아지고 차입금이 높아지고 그거 뭐고 현금이 적으면은 이자 갚는데도 버득버득 하겠죠. 영업 순이익률이 낮으면은 그렇다. 그거를 보시라. 자, 차입금 변동 내역이 시작할 땐 1,170억인데 현금으로 이제 요 만가에 하고 가다 보면 726억으로 되어 있다. 상환됐단 말이야, 상환. 그리고 이 전환사채는 신천시 문동휘의 투자 협파 기업의 이자율 0%의 전기말 뭐야? 조기 상환했대요. 와, 연이자율 0%가 뭐고? 얘들은 연이자율 0%면 빌려준 이유가 그 지분율, 뭐 출자 전환권 이런 것들 돈내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뭐 출자 전환권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권리를 달라고 했으니까 빌려줬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리스 총 현금 유출액 리스 비용이 213억이 나갔다.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되는데 앞에 거 사용권 자산은 모르겠어요. 리스 상환 176억 뭐 이런 것들. 충당 부채, 순확정 급 부채. 요거는 보고 기간 말 연결 회사가 지급 보증. 하나은행 온라인 안전거래와 관련하여 150억 지급 보증. 뭐 서울 보증 보험으로부터 847억 지급 보증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중간에 보면은 연결 회사는 분당구 구미동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의 차입금 산하 어디에 분당구 구미동에 타운하우스 있는데 거기에 신축 사업의 차입금 산하원을 목적으로 시행사인 그거를 시행하는 건설사와 시행사는 다르죠. 건설사는 만드는 업체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데가 시행사 맞을 거예요. 그게 랜드마크 RED에게 500억을 빌려줬어요. 요게 아까 전에 그거 연 9%인가 그래요. 9%의
이자를 받으면서 약정을 체결했다. 보고 기간 말 동계약과 관련된 대여금 잔액이 474억이다. 한 26억, 한 26억 갚았네. 그런 거 있다. 이거 9%짜리, 9%짜리. 연결회사가 피고 등으로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14건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임의적립금, 이건 회사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게 6,544억이에요.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을 계속 쌓아둔 게 요만큼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쌓아둘 수 있는 금액이 이걸 무한대로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생돈을 쌓아둘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이익잉여금에서 쌓아두겠지만 와 이거 그래서 쌓아도 안 하고 줘야지 풀어야지. 그래서 이거에 관한 세금 먹인다 그러니까 막 얘들이 막 기급을 하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반대를 하잖아. 왜? 왜 쌓아두는데 돈 번데 써야지. 그러면 뭐 반대쪽에서도 얘기하고 이쪽에서도 얘기하겠죠. 일단 내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이 돈으로 이 큰 돈으로 좀 써가지고 회사를 돌리는데 써라. 냅두지 말고. 그 말이다. 여기 보면 성격별 분류에서 숫자를 매긴 게 본 게 지급 수수료가 제일 많이 나가고 1813억. 그 다음에 많이 나가는 게 재고 자산이 많이 차지하고 5711억. 그리고 급여 968억. 그리고 사업은 어디노? 감가상각비가 299억. 그리고 이거는 판매 촉진비가 175억. 그리고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수준으로 그거 비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성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자, 연구개발비는 1.5%에서 2% 쓴다고 했죠. 매출에. 주당 순이익은 말 그대로 1700만 주가 유통되고 있다. EPS는 1469원 딱 되고 있고 요거는 보면은 이제 현금 흐름표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순이익 들어간다 그랬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예요. 퇴직급이요. 퇴직급이니까 1년 뒤에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퇴직하면 줄 돈이니까 그래도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뒀으니까 현금이 있단 말이죠. 감가상각비 다 쌓아두는 것들 다 있고 그리고 이자 수익은 들어올 돈인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거 외상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이자 비용 나갈 돈인데 아직 안 나가고 1년 돼야 나가잖아. 그러니까 아니 내 주머니에 있단 말이겠지. 배당금 수익 나갔으니까네 배당금 수익인데 배당금 들어올 돈이 97억 들어온단 말인가? 아, 9,700만 들어온단 말인가? 아니, 그 마이너스 됐단 말인가? 이건 헷갈린다. 지분법 손익. 그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서 들어온 금액이 이만큼이고, 법인세 비용, 나갈 돈이고, 119억 나갈 돈인데 아직 안 나갔으니까 이거 챙겨놓은 거예요. 기타 수익, 뭐 이런 것들. 영업으로 인한 부채. 매출 채권이 증가됐다. 매출 채권이 증가되면 쉽게 말해서, 이 못 받은 돈들이 일해주고 돈 못 받은 것들이 증가되면은 현금이 그만큼 다운됐으니까 마이너스. 기타 채권이 감소됐다. 채권이 이만큼 못 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었다 그러면 줄어드는 만큼 돈이 이만큼 증가됐으니까 매출 채권이, 아, 이건 매출 채권이 갈로는 증가네요. 증가됐다. 그럼 기타 유동 자산이 증가됐다. 유동 자산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유동 자산이 눈에 보이는 게 증가된, 그러니까 집에 새로운 신상 물건들이 증가되면은 돈이 빠져나갔다. 돈 주고 사오잖아. 그 말이죠. 자, 재고자산. 여기서 치려는 게 매입 채무의 증가, 기타 채무의 증가. 매입 채무의 증가. 매입 채무. 뭐지? 매입 채무가 그거잖아요. 외상값. 외상값이 증가. 155억. 기타 채무의 증가. 이것도 채무니까 또 외상값이겠지. 기타로 가져온 거. 이게 329억. 합치면 얼마? 470억 정도. 480억 정도. 480억이 뭐다? 외상값. 그러면 이게 현금 돈 안 주고 가져왔으니까 이만큼 늘어났단 말이야. 470억. 470억. 그럼 이걸 뭐에 나오는 거야? 이게 그냥 여기 영업활동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113억에서 47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나중에 쏙 빠질 돈이잖아. 맞죠? 이런 거를 캐치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불어났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게 또 궁금하시면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찾아봐가 안 나오고 이거는 전화 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 주담통화 제일 첫 페이지 나오는 거. 자, 건설 중인 자산 자 넘어가고 자 이건 뭐고 관계 기업 특수 관계자 채권 채무네요. 이제 한샘 회사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특수 관계 라고 본다라면 그 회사들과의 채권 받을 권리와 줄 그거 외상값 이런 것들이 한샘 INC에 받을
비용이 129억, 줄게 70억. 70억. 아니다, 7천억. 7천만 원. 이건 얼마야, 그러면? 그렇지. 129억. 이거는 7천만 원. 그렇지. 그렇게. 주요 경영진은, 아니다. 특수관계자의 자금거래, 자금대여, 빌려준 게 한샘 INC에 93억 빌려줬다. 이렇게 보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업 부분, 부엌, 인테리어, 엘리먼트, 기타 이렇게 나와있고 부엌에서 매출이 4,150억, 인테리어 2,900억, 엘리먼트 2,950억 둘 다 차이였고 여기는 50% 나머지가 또 이게 한 40몇 프로, 50몇 프로 그랬죠. 차지한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 숫자가 좀 다르니까 뭐 보면 되고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단일 고객은 없다. 그러니까 B2C로 이어지니까 그런 게 적다. 아까 특수업체들 건설회사를 끼고 하는 데는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없다. 당반기에 지역별로는 미국의 매출이 외부 매출 122억, 중국은 110억, 국내가 전부 다 차지한다 보면 돼요. 거의 미국 매출은 122억, 뭐 중국 110억, 합쳐가 250억의 매출은 1조 매출에 거의 몇 프로 차지 안 하잖아요. 200은 한 2% 정도 차지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재무관리, 공정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공정하게 아까 했던 것들 그 계산을 하니까 현금성 자산이 7,400원. 이건 공정한다는 말이, 공정가치란 말이 그거지. 중고거래 하면은 내가 이제 카메라가 아니고 뭐고 폰을 팔려고 내놨어. 당근마켓에 내놨는데 거래하는 당일날 이제 사진 다 찍어가지고 얼마다 딱 계산하고 카메라를 꺼내다가 폰을 꺼내다가 땅에 떨궈붙어. 기스 났어. 그러면 100만원에 원래 거래하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100만원에 사겠습니까? 가치가 훼손되는 거잖아. 공정하지 않다 이거지. 그게 공정가치예요. 처음에는 장부에는 요만큼 돼 있는데 그 가격 똑같이 인정해줄게가 공정가치고 공정가치 훼손은 여기서 빼는 거지. 아 이만큼 훼손됐으니까 빼고 한다. 이런 별 변동이 없으니까 공정가치 그대로 인정해준단 말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 재무제표 요거 연결하면 되나? 재무제표 시간 얼마 안 지났네요. 바로 또 연결해 볼게요. 재무제표 똑같이 이거는 혼자만 하는 거 한샘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빠졌어요. 279억 작년에는 1,080억이었어요. 이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증가됐어요. 증가. 기타 유동자산 다 증가됐어요. 재고자산, 유동자산,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증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 떨어진 거는 별로 없어요. 매입 채무, 기타 채무, 채무 요거 외상값, 요거 외상값이죠. 부채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증가됐고 단기 차입금 조금 증가됐고 단기 법인세 부채도 조금 증가됐고. 이런 식으로 부채 총계가 작년보다 좀 증가됐다. 4,666억, 작년엔 4,391억 이렇게 증가됐고 자본금, 기타 자본 구성요소 요게 감소된 거죠. 이제 요게 증가됐다는 거는 마이너스로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합병하든지 기업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데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았다든지 하여튼 손해본 자기가 손해봤던 거거든요. 다 적어놓으니까 자본이 손해보는 건 다 적어놓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좀 공부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포괄 손익 계산서로 들어가 보면 요거는 매출액이 8,400억에서 매출 원가가 71% 차지. 아까 전에 74%가 차지했잖아. 그래서 매출 총 이익도 28%를 차지했는 그 가운데서 판관비가 22% 빼버리면 또 6% 시작. 아까는 5.몇% 시작했는데 6% 중에 영업 이익이 5%를 차지하는 거야. 그 영업 이익에서 기타 수익, 영업과 상관없는 수익을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뭐 기타 수익 94억 비용 마이너스 67억 이자 수익 40억 플러스 기타 손상각비 환입 뭐 마이너스 그리고 금융수익 플러스 370만원 그리고 금융비용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21억 뭐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또 법인세 비용 마이너스까지 하면은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392억이 나온다. 거기에서 주식수로 나누면은 EPS가 나오고 거기에서 순이익에서 자본으로 나누면은 ROE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자본 변동평 자본에서 액면가 이상으로 팔고 남았던 돈은 자본 잉여금으로 쌓이고 그 합병을 하든지 뭐 주식을 다시 사오든지 재매입할 때 더 싸게 사가지고 손해가 보는 것들은 여기다 다 쌓이고
그리고 분기별로 쌓이는 돈이 여기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고, 그래서 그걸 다 합치니까 자본이 요만큼 되었다. 배당금은 해마다 210억씩 나갔죠. 어디에서? 이익잉여금에서. 반기순이익도 이익잉여금에서 쌓여요. 쭉쭉쭉쭉 쌓인다. 그리고 자사주, 자기주식 취득. 요게, 여기 어디야? 기타 자본 구성 요소에서 쌓이는 게. 아,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요게 요 쌓이네. 맞죠? 요거 난잘 헷갈린다 그랬잖아. 기타 그거잖아, 기타. 그러니까 기타가 요 포함되네. 자사주 취득이 요 포함되네요. 자사주 취득도 여기에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3, 5, 15, 300억이니까 이건 1500억. 한세 번만 해도 1500억 되겠다. 맞죠? 그런 거 있고. 연차 배당은 어디서 빠진다? 이익잉여금에서 빠진다. 오늘 또 하나 배웠네. 이렇게 됐고. 현금 흐름, 아까 말했다시피 영업으로 발생된 현금이 1200억. 그러니까 흑자가 나고, 흑자 부도. 뭐, 그거지. 간단히 생각해가지고. 친구한테 돈 만원 빌려줬어. 근데 친구가 다음 달에 2만 원 들어온대. 좀 기다려달래. 아니,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내일까지 더. 아, 난 내일까지 안 되고, 한달 뒤에 2만 원 들어온다. 한 달만 기다려도, 아니, 내일 당장도. 안 가면 내 너만 다 일러본다. 뭐다? 돈 들어오는 거는 보이는데, 내 수중에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는 등짝 스매싱을 맞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프상에서는 쉽게 말해서, 그거 뭐야, 이거. 손익 손뭐 이거 뭐 이름 뭐 이거 자본이나 뭐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이 회사가 흑자고 부도 적자가 없고 다 흑자인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은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나는 이유는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한달 뒤에는 아 소용없어. 지금 있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 지금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여기 다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투자 활동 현금으로 보면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금이 여기 다 적히는 거예요. 어떤 거? 뭐 유형자산 취득, 땅 샀네. 유형자산 처분, 땅 팔았네. 뭐 이렇게 간단해 볼수 있죠. 무형자산 취득, 뭐 샀노? 처분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감소됐네, 증가됐네. 금융자산이 증가됐다는 거는 뭐 투자했단 말이잖아. 금융자산이 감소했다는 거는 팔았단 말이겠지. 금융자산이니까. 그럼 팔았으니까 돈 들어왔고, 투자했으니까 돈 나갔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영업활동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재고자산 이런 것들은 아까도 통과했죠. 통과. 당반기 중 한샘 차이나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유상증자를 이만큼 실시하였다. 138억치. 한샘 차이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몸 땡기든지, 은행에서 돈 땡기는 게 제일 좋고, 주식과 상관없이 자본이 변동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주식수도 불어나지 않으니까 다 제일 좋고. 근데 유상증자는 돈으로서 주식을 불려놨기 때문에 자본금은 증가하겠지만 기존의 주주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왜?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유형자산의 변동돼요. 통과. 아까 다 했던 것들. 차입금. 은행에서 땡기는 게 여기는 1%에 땡기잖아. 아까는 2%, 5%, 막 4%도 되는 것도 있었는데 요는 1% 이런 건 쓸만하죠. 이런 것들을 봅시다. 현금 흐름 차입금이 461억으로 시작해서 신규 차입을 19억 더 땡겼는데 419억을 또 갚아뻗었어. 그러니까 63억이 남았다. 작년에는 454억이 그대로 넘었는데 올해는 확 많이 갚았네요. 갚아야지. 리스 부채 마찬가지. 자, 이건 뭐 이익잉여금, 아까 말했다시피 이익준비금이 뭐지? 이익준비금, 법정적립금이 이익준비금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가? 이건 모르겠다. 법정적립금은 그 10%, 자기 그거 자본금의 50%까지 배당금의 10% 선에서 계속 쌓아둘 수 있는 거를 법정적립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고. 자, 임의적립금은 회사 임의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말했다시피 그 잉여금 분기마다 나오는 그거 영업이익을, 아 영업이란다, 그 순이익을 계속 쌓아둔 거 합치니까 이다다 자본금이지. 6900억 이게 다 소모되면은 그때부터 자본이 잠식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감가상각비, 비용설계, 판매비, 관리비, 판관비죠. 판관비 안에 연구관리비를 포함시켰다. 어떤 회사는 포함 안 시킨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보통 포함시켜요. 31억. 자, 보통주 순이익은 2200원.
현금 흐름표 아까 말했다시피 현금 지금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 392억 어떤 거가 들어가느냐 계산해 보니까 뭐 이렇게 대손상각비 유형자산을 처분한 이익 건물 팔았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산 폐기 손실 없앴더니만 1억 들어오고 천만 원이가 이거 단위 천원 억. 여기도 보면 매입 채무와 기타 채무가 190억 190억 총 380억의 매입 채무를 땡겨왔다. 매입 채무를 땡겨왔다는 거는 현금이 풀었단 말이잖아.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분 게 아니라 영업활동 외에 다른 기타 활동으로 현금이 풀었다는 거죠. 이게 영업활동 현금이라면 요거는 영업 기타 활동으로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으로에 포함되지만 기타로 들어가는 모든 게 380억이 부러져 있었다. 그럼 여기서 380억 빼버리면 아 이건 순이익이지 순이익에서 빼면 안 되지. 영업활동 현금으로 뭐였노? 없네. 영업활동 현금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뺄 수도 있다. 내가 삭제 안 시켜야 될 것도 삭제시켜봤네요. Sorry. 아 이건 원래 없는 것 같다. 자 특수관계자 나와 그거 지분이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을 특수관계자라고 본다라면 그 회사의 한센서비스의 매출을 1조의 매출을 올려줬고 매입은 여기에 물건을 522억치를 가져왔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는 한센넥서스를 35억치 팔았고 2억치 물건 사줬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기업, 종속기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끼리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뭐야? 어 그렇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70억 매출 채권 770억 이렇게 금융자산이 3560억인데 부채 빚이 3950억이다 빼도 빚을 다 못 갚죠. 뭐요? 그러니까 채무 단기 차입금 부채 이런 거 다 빚이잖아. 빚이 3900억이고 현금 가지고 있는 게 3500원 갚아보면 마이너스 40억이잖아. 400억이구나 400억 이렇게 볼 수 있다. 재무 빵빵 재무 신설 회사 설립을 취소했다. 이거 다 비슷한 것들 다 봤던 것들 2018년 부엌 가구 제조 유통 인테리어 가구 및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6,734억이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실내 건축업, 기계 설비 공사업, 창호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신규를 발행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회사 분할을 할 거다. 시공자 회사 설립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인데 분리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쫙 적어놓은 거예요. 자, 매출 채권. 돈 못 받은 채권이 93%가 6개월 이하의 짜리가 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거의 다 받는다 보시면 되죠. 재고 자산. 수주 계약. 아까 봤던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정 가치를 평가했는 거. 734억. 아까는 3,400억인데 이거는 뭐야? 금융 상품. 아까는 현금 자산 아닌가? 이건 뭐야? 이건 뭔데 그 뭐? 이건 뭔데? 금융 자산. 이건 뭔데 그 뭐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가 해놨는데 이건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기타 그럼 이건 뭔데 금융상품의 장부가치 현금 기타 유동자산 금융자산 조금 더 많네. 아 참 이건 하여튼 4천 이것도 다 해도 금융부채보다 뭐해. 아 저거 뭐지 신기하네. 주주에 관한 사항 조창글 대주주가 15% 최양하 보통주 주식수 7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지분율 3% 가지고 있는 거 매도 증여로 가지고 있는 게 2.8% 이런 식으로 쭉 특수관계자 쭉 연결되고 한샘 드뷰 연구 재단이 그러니까 조창걸 검색을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에게 뭔가 이렇게 호텔도 사고 막 이렇게 가지고 자본을 조금 이렇게 조금 그거 뭐라고 해야 물타기 하는 식 물타기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좀 하여튼 요거와 연결되는 뭐 이명박 하면 청계재단 가잖아.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 재단에 기부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것들을 뉴스에 많이 나와요. 뉴스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제가 링크 찍어드릴 테니까 그거 뉴스도 찾아보시면 돼요. 최대주주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 2010년부터
지금까지 5% 이상 저창걸 한샘 듀뷰 연구재단 이 재단이 많이 사가지고 있어. 막 자기 또 재산 증식하는데 막 쓰는 것 같은 거를 매스컴에서 한번 또 보일까? 저창걸 아 참 보여야 되나? 자 한샘 잠깐만 저창걸 아 참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한샘 저창걸 이런 거 배당금 논란 이런 링크는 보여드릴 테니까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냥 저창걸 검색하면 나와요. 한샘 저창걸 검색하면 이렇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여시제 설립 여시제 그거잖아. 공익재단 여시제가 드림 이거 드림 그거예요. 드림 여기 있는 드림 드뷰 연구재단 이런 식의 검색해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실적 거래는 2020년 3월이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46,850원인데 지금은 9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임직원은 조창걸, 한샘 창업주 나이가 얼마이지? 39년생. 엄청나죠? 아직까지 경영권 승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리고 평균 건성 연수가 7년, 6년, 2년, 2년, 4년, 12년, 8년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직 남자는 12년, 생산직 여자 8년. 요거는 뭐 괜찮다. 근데 기술직과 영업직, 관리직, 연구직으로 갈수록 그렇죠. 별로다. 별로다. 뭐 때문에 회사가 이직률이 높으면 뭐다? 돈이 적든지 일이 많든지 사람이 뭐 같든지 그거 말고는 나올 이유가 없어. 회사에서 이 좋은 회사를 나와가지고 정글로 나가가 산다는 거는 쉽지 않죠. 혜택 좋은데 왜 나가? 자 등기사 자 강승수 회장 6억 이영식 부회장 5억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 신고한 주요 경영사항의 진행사항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사업 이전을 위해서 자금 확보 차원에서 기업 어음 발행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요. 네이버 금융은 다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